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2016년도 12월 10일 크리스마스 이제 보름 남았네요. 자, 보름 남았는데 자 오늘자 레고 어드벤처 캘린더 제품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제품하고요, 스타워즈하고 시티 프렌즈 제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날이 좀 추워질 것 같은데 촛불하시는 분들 어떻게 또 이제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이제 빨리 메리 크리스마스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탄의 발표하기 전에 미리 찍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좋게 잘 결론이 났겠죠. 자, 우선 오늘 반대로 저 레고 시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자가 어디 갔느냐. 자, 저쪽 맨 위쪽에 있네요. 자, 맨 위쪽에 들어가 있는데 자, 11자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티부터 눌러서 밀어주시고요. 밖으로 빼서 주시면 되겠는데 자, 안쪽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나와주세요.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아이스하키 하는 여자 소녀 피규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레고 스타워즈 제품으로 가봅시다. 스타워즈 제품 자 밝게 비춰주시고 We wish the Merry Christmas.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무슨 비행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레고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쪽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겠다. 자, 저건 우선 그냥 따로 빼내겠습니다. 11자 뭐가 들었나? 자, 너무 구석에 있어. 자, 뭐야? 자, 오늘 뭐가 좀 이렇게 거대한 소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sh the Merry Christmas! 자, 눈 내리는 배경 아래에서 또 오늘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때문에 눈치챈 분도 계시겠다. 뒤집자. 자, 뒤집고 자,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주말 저녁 주말들인데 어떻게 잘들 보내시고 계시고 또 촛불도 나가서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자, 파이팅 힘내시고요. 자, 힘내시라고 제가 촛 하나 켜볼까요? 자, 초도 한번 켜보고 자 별로 이쁘게 나오진 않는다. 조금 껌껌하게 해놨을 때야 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자, 고요하고 은은한 분위기에서 자, 멋지고 평온한 저녁들, 주말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평온한 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기쁘고 신나고 들뜨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또 때로는 또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그냥 평안하게 보내시는 것도 또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저녁들 멋지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집에 가지고 계신 블록들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혼자서만 조립하지 마시고요. 동생이나 부모님하고 같이 레고 블록 같은 거 하나 사다 놓고 같이 조립해 보시는 것도 또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함께 그 블록 같은 거 조립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하게 되면 참 또 가족 간의 우애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형제 우애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자, 뭐 보드방 뭐 조립방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자, 뭔가 좀 눈치가 오시나요?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하죠. 자, 애매하긴 한데 자, 잔잔한 분위기 좋아요. 자, 갖다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이런 블록 올려주셔서 자, 힌트는 동물입니다. 자, 동물이고요.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신 다음에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올 겨울에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요즘 좀 눈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구 온난화 뭐 그런 문제로 좀 눈 같은 거 보기도 힘들죠. 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자, 좀 뭐 원래는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도 좀 많이 와서 눈 오면 좀 교통도 막히고 좀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운치가 자, 막 차가 막히면서 짜증 나면서도 밖에 눈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아련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그렇게 평안하게 사시면서 평온한 몸 그 평상심 유지하시면서 멋진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끼워서 주시면 자 완성이 됐습니다. 뭐 작은 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동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밤색으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뭐 아기 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꼬리도 짧게 되어 있고 자 시카고 컵스가 이번에 100년 만에 메이저리그 우승을 했는데요. 그 컵스라는 게 이제 새끼 곰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자 이게 컵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귀여운 공룡이랜다. 자 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대되시면 집에 있는 블록으로 이렇게 작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곰아 눈 와서 춥지? 자 옆에서
자, 촛불 쐬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제품 조립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부터 할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저 시티 제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하키를 하는 여자 소녀 캐릭터입니다. 자, 얼굴 눈도 추운데, 자, 눈발에서 자 다리가 짧게 되어 있죠? 자, 짧게 되어 있는 거 다리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목도리 머플러 하나 하고 있고, 자, 목에다가 자 이렇게 주근깨 난 얼굴 소녀의 얼굴 자 이렇게 켜서 주시면 돼. 왜 얼굴에 눈이 오냐? 노란색이 좀 바뀌는 저 비치는구나. 자,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모자 씌워 주시고요. 자, 투명 유리로 자 눈 같은 거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자 되겠고, 위도 쫙 올려 주시면 시합 끝나고 되겠고요. 자, 다리 쪽에다가 자 이렇게 스케이트 두 개. 자, 요거 레고나 레고 프렌즈나 같이 되죠? 자, 그다음에 자 아이스크림 스틱 자 들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번 제품에 퍽은 안 들어가 있네요. 퍽이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자, 퍽은 안 들어가 있는데, 자, 요 소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년 나왔었죠? 아, 소년하고 소녀하고 시합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어저께 요것도 그 꼴대도 나왔었는데, 자, 꼴대 놓고, 자, 여기서 아이스하키 하시면서 미래의 멋진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자, 뭔데 뭐 슈퍼스타 되기보다는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자, 운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레고 프렌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랩니다. 자, 작은 사이즈의 피아노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자, 이렇게 블럭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쪽에다가, 양쪽에다가 블럭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블럭으로도 피아노를 만든다. 피아노 제품들도 저기 뭐 짝퉁 제품 저기 인나이튼에서 이제 피아노 이쁜 것도 나왔었고, 아, 이렇게 뭐 작은 사이즈야 저기 저번에 그 리비 제품 거기서도 한번 나왔었죠? 나왔고, 그때 그 비틀즈 제품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자, 어떻게 껴야 돼 이거? 자, 이쪽에다 양쪽에다가 자 요거 두 개를 자 잡아주시고 앞에다가 건반을 껴서 주시는데, 건반을 요렇게 껴주는구나. 아, 자, 요런 식으로 요걸 이제 건반을 이용한 방식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뒤쪽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피아노 모양이 올라가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요거 두 개를, 자,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자, 앞쪽에다가, 자, 요렇게 악보 연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에다 요걸 걸어주시면, 악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악보 들어가서, 자, 이렇게 작은 피아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자, 아이스하키 연주하는데, 자, 신나게 피아노도 자 연주를 쓰다 안마가 자 역시 피아노 연주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거 자 되겠고요. 자, 마지막 제품입니다. 스타워즈 제품인데요. 자, 요거는 스타워즈 저기 뭐야 리퍼블릭 어택 크루죠? 해가지고 뭐 전투기 제품인데 레고 8039 제품을 가져다가 작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귀여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조립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지가 어려워봤자 설명서는 뭐 아까 보셨듯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고요.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그거만 보시고 그냥 알아서 잘 끼우시면 됩니다. 자, 뭐 똑같이 꼭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상력으로 또 멋지게 더 만들어 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기쁘다. 구조 오셨나가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하나씩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왜 안 들어가냐? 삐뚤어 꼈나 보다. 자, 이렇게 앞쪽에다 연결해 주시고, 자, 위쪽에다가 망원경을 뒤쪽으로 해서 요걸 이제 엔진 같은 거를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블록 두 개를 껴서 주십니다. 자, 요거 생긴 거 궁금하신 분은 레고 8039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오니까요. 자, 요거 연결하신 걸 위쪽에다가 두 개를,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자, 여기에다가, 자, 요거 블록을 이렇게 끼워서 주신 다음에, 뒤쪽에다가 이제 배기통 쫙 하는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네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걸 가져다가 뒤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비행선 기체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저 큰 사이즈의 제품인데, 요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구현한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11자 제품도 모두 만들어 봤는데요. 자, 아이스하키 하는 소녀 미니 피규어 하나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그 다음에, 작은 곰,
톱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베네터급 리퍼블릭 어택 크루저? 이름도 좀 헷갈린다. 자, 좀 그런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등의 제품 잘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Good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